이사야서 제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어 그들을 자기 땅에 자리 잡게 하실 때에 체류자들이 그들과 합류하여 야곱의 집에 붙어 있을 것이다. 민족들이 그들을 수행하고서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집은 여호와의 땅에서 민족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이들을 포로로 이끌고 오며 자기들을 억압하던 이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고통과 혼란에서 그리고 노예처럼 고된 일을 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안식을 내게 주시는 날에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런 담론을 펼 것이다. 억압하는 이가 어찌 억압을 멈추었는가? 분노하는 이가 어찌 분노를 멈추었는가? 여호와께서 부러뜨리셨다네. 악인들의 지팡이와 통치자들의 막대기 그침없이 내리치며 진노로 백성들을 때리고 끊임없이 추궁하며 분노로 민족들을 지배하던 그 막대기를 온 땅이 안식과 평정을 얻게 되니 사람들이 환호송을 떠뜨리는구나. 편백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마저도 너로 인해 기뻐하며 내가 쓰러졌으니 우리를 베러 올라올 이는 없다 하는구나. 아래에 있는 수홀은 너 때문에 들떠 내가 오면 너를 맞이하려는구나. 수홀이 너 때문에 들떠 내가 오면 너를 맞이하려는구나. 수홀이 너 때문에 죽은 이들을 깨우니 모두가 땅의 대단한 인물들이구나. 수홀이 민족들의 모든 왕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는구나. 그들이 모두 응대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처럼 되었구나 하리라. 내 위엄은 수월에 떨어졌고 내 수금소리도 그렇게 되었구나. 구더기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가 내 이불이 되었구나.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하늘에서 쩔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내가 어찌하여 잘려나가 땅에 쓰러졌느냐. 너는 내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이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그러나 너는 수홀로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리라. 너를 보는 사람마다 너를 주목하며 너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하리라. 이자가 바로 세상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광야로 만들고 그 성들을 허물며 포로들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민족들의 왕은 모두가 저마다 자기 집에 영화롭게 눕건만 너는 볼품 사나운 가지처럼 내 무덤 밖으로 내던져졌고 구덩이와 돌바닥으로 내려가는 살해된 이들 칼에 찔린 이들의 옷처럼 발에 짓밟히는 시체처럼 되었구나. 내 땅을 망쳐놓고 내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그들과 함께 장사되지 못하리라. 악을 행하는 이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 조상들이 죄악을 저질렀으니 그의 자손을 학살할 곳을 마련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성들로 채우지도 못하게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내가 그들과 맞서 일어나 바벨론에서 그 이름과 남은 이와 후손과 자손을 끊어버리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내가 또 그곳을 고슴도치가 차지하게 하고 진흙 물덩이로 만들어 멸망의 빗자리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것은 그대로 서게 되리니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쳐부수고 내 산에서 짓밟으리라. 그때에 그의 멍에가 그들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지리라. 이것이 내가 온 땅에 대하여 세워놓은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으로 뻗쳐진 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으니 누가 능산시킬 수 있으랴. 그분의 손이 뻗쳐져 있으니 누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으랴.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이러한 부담이 임하였다. 온 블레셋아,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가장 가난한 이도 먹게 되고 빈곤한 이들도 안전하게 눕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게 하고 그는 내 남은 자를 죽게 하리라. 성문아 울부짖어라. 성아 부르짖어라. 온 블레셋아 내가 녹아 없어진다. 이는 북쪽에서 연기가 다다랐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이가 하나도 없는 까닭이라.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하라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앞세우셨으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그리로 피한다 하여라.